안녕하세요. 초우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주제인데요. 앞에 놓여진 네 장의 카드 중에 끌리거나 눈이 가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 분 시점에서 1번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뭔가 쟤는 나 말고 다른 쪽을 보나? 내가 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나? 또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하는 게, 약간 주변에 이성이 맞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두 분이 만약에 약간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다면 상대방 분의 1번님은 볼 때, 내가 걔한테 그렇게 어필한 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되게, 뭔가 쟤는 나 말고 다른 쪽을 보는 것 같고, 분명 1번의 마음은, 속마음은 저렇지 않을 텐데, 뭔가 어떤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1번님 시점에서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면은, 우리 1번님은 상대방 분을 상당히 좀 멋있는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 데이트를 할 때도 상대방 분이 알아서 코스를 다 짜거나 얘가 뭔가 좀다 해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상대방 분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님은 상대방 분을 상당히 뭔가 믿음직한 사람, 같이 다니면 내가 할게 많이 없다라든지, 데이트 비용을 조금 적게 낸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또 1번님을 보는 것에서도 마법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 눈에 좀 멋있게 보일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봤을 때, 1번님에 대한 감정 같은 거는요, 일단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빨리 사귀고 빨리 연애하고 좀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조금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데, 이런 조금 애매한 관계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상대방 분의 어떤 다짐 같은 게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스킨십적인 부분이 보여지는데, 우리 1번님과 조금 더 강한 스킨십이나, 뭔가 이렇게 좀 1번님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1번님 자체를 조금 뭔가 만지고 싶어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1번님 보면 이렇게 뭔가 만지고 싶다, 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좋아하고 막 정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짝사랑 같은 느낌보다는, 뭐 관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딱 분명하지 않은 관계인데 스킨십이 먼저 나온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상대방 분은 우리가 조금 빨랐더라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 근데 스킨십에 대한 욕심은 아직까지도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1번님과 하고 싶은 것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뭔가 일단은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기 어떤 현재 상황 자체가 1번님과 좀 뭔가 많은 거를 할수 없는 상태, 뭔가 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라든지, 내가 1번을 어떻게 해야 할까, 1번을 만나는 게 좋을까, 안 만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번님과의 어떤 이런 지루한 관계, 서로 인내만 해야 하는 관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1번님이 잠깐 동안 자기를 조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특히 일적인 욕심 같은 게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그거에 플러스 뭔가 1번님을 안고 가는 게 자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 내가 이두 개, 일과 연애 두개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본인의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진짜 한동안 진짜 잠깐 동안은 1번이 나를 좀 자유롭게 냅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1번님이 우리 또 언제 만나? 우리 빨리 또 한번 데이트하자라고 그런 말을 하시면 이 상대방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아,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라고 나오실 법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번님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1번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고, 1번과 어떻게 하면 좀 관계 발전,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1번님이 당분간은 자기를 자유롭게 내비뒀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공평하게 가고 싶대요. 아까 두 분의 관계에서 뭔가 우리 1번님이 상대방분을 조금 멋있게 보고, 그리고 상대방분이 1번님과 뭐 만날 때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리드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런 관계가 조금 공평해졌으면 좋겠대요. 나만 너를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도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상대방분의 어떤 다짐 같은 거, 원하는 것이 좀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라는 주제인데, 1번님에게 이 상대방분이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요. 그냥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사실 계속 보여져요.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것에서 고민을 하는 거. 내가 하나를 놓치면 다 놓쳐. 균형을 잡고 싶다. 마음이 조금 힘들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렇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상대방분의 현재 상황 자체가 1번님 시점에서는 그냥 괜찮나 보이는데, 완전 멋있는데, 되게 고민할 거리 없어 보이는데 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상대방분은 지금 선택장애에 놓여진 상태예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민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데,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1번님인 게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를 안고 가는 게 나는 지금 조금 버겁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스킨십적인 게한번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분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이게 좀 탄탄하고 좀 오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 건 있는데, 동시에 스킨십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상대방분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분은 일단은 1번님과 지금 바로 사귀는 거, 뭔가 연애 또는 결혼으로 바로 나아가기에는 본인의 상황이 안 되는데, 본인의 어떤 외로움 같은 거나, 그리고 1번님을 봤을 때 뭔가 만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 같은 거는 또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1번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해서도 내가 너를 아직 고민하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를 안고 가는 거를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뭔가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상대방분이 막 바람을 피면서 다른 사람과 동시에 한다라기보다는, 연애라는 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같이 데이트를 할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다라든지, 두 분이 뭐 아직 커플 관계가 아닌데 좀 육체적인 어떤 스킨십이 좀 나아간 관계라면,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유지하고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분과 한 달간의 두 분의 미래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보는 시점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1주차 때는요, 상대방분이 약간은 거만한 행동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나너 없어도 살만한데? 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되게, 1번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나너 없이도 잘 산다라든지, 나너 없이도 만족해라든지, 1번님 스스로도 얘 없이 좀 살만한데? 라는 감정을 느낄 정도로, 1번님과 상대방분이 약간은 좀 개개인의 삶을 살면서 얘가 없어도 괜찮네? 살만하네? 그리고 두분다 바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얘가 막 없어서 불안하다라든지 그런 게 없구나라는 감정을 1번님이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1번님은 이 상대방분을 굉장히 약간 꿈에 그리는 왕자님, 공주님처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뭔가 다 해줄 것 같고, 되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서, 이 상대방분에 대한 좀 의존, 의지 같은 게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1번님 시점에서 1주차 때는 이 상대방분과의 큰 교류가 없어도, 뭐야, 살만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한테 그렇게 집착하지 않네? 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2주차 때는 두 분의 어떤 관계,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단정 같은 거? 단정 짓는 그런. 두 분이 좀 애매한 관계 같아요. 뭔가, 되게 연애라든지, 물론 뭐, 사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도 되게 애매한 느낌. 얘랑 나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관계를 단정 짓는다면 과연 무슨 관계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관계인데, 2주차 때, 상대방분의 어떤 제안 같은 그런 거, 뭐 우리 둘이 이렇게 하자, 우리 둘이 이런 관계가 되자, 뭐 우리 둘이 사귀자, 이런 어떤 이 관계의 결단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3주차 때는 두 분이 서로의 아마 좀 이상형이다 보니까 3주차 때는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1주차 때는 교류가 없다가, 2주차 때 상대방분의 어떤 제안이 있고, 3주차 때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두 분의 관계 발전이 되는 느낌. 이대로 되면은, 이대로 가면은 사귈 수 있겠다, 우리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감정을 3주차 때 느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주차 때는 또 뭔가 1번님이 혼자 남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상대방분이 제안이라는 거를 할때 우리들은 끝나자, 우리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말자라는 느낌보다도 약간의
생각이 섰다라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그런 냉철한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뭔가 1번님에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1번님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분은 좋아요. 아, 그래,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도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4주차 때 뭔가 1번님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님은 4주차 때 정도면은 우리 서로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런 걸 원했는데 상대방 분이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뉘앙스 자체가 이 상대방 분에게 집중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럴 약간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상대방 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정장애 같은 것에 좀 놓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장기간으로. 두 분의 조언 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관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상대방 분 굉장히 좀 행동 대장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권위라든지 약간 리더십 같은 것도 많고 약간은 좀 예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약간은 모임이 많다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가 연애를 하기 좋은 성격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이 상대방 분이 연애를 한다면 그 상대방 분의 여친 또는 남친이 굉장히 이 상대방 분의 성향을 좀 참아줘야 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나 만나기로 했잖아 하는데 상대방 분은 아니 근데 나도 너를 보고 싶지, 근데 이거는 일적으로 무조건 만나야 되는 그런 미팅이야 라고 하신다라든지, 좀 약간 연애를 할 때 이 상대방 분에게 몰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일과 연애를 전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상대방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느끼기에는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좀 이렇게 감정을 느끼실 만하게 좀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의 과거에서도 좀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신 그런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상대방 분이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일에 좀 몰두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뭔가 모임도 굉장히 많고 여자보다 또는 남자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적인 좀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뭐 매출 같은 거에 신경을 쓰느라 1번님에 대한 좀 신경을 못 쓰는 거지 절대 뭐 다른 이성을 만난다라든지 1번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카드는 1번님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나 과대망상이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라고 하거든요. 1번님이 이 상대방 분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면 그거는 현실이 아니다, 뭔가 좀 허황된 망상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뭔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당분간은 1번님도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 조언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 분 시점에서 2번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대방 분은 뭔가 2번님이 상당히 좀 나를 보고 좀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시고 나 말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좀 나와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상대방은 2번님을 보면서 얘는 뭔가 나랑 진지한 관계는 되고 싶지 않은 건가? 뭔가 내가 더 해줘야 되나? 뭔가 나를 보면서 재고 따지는 게 있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2번님은 상대방 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두 분 다 약간 서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2번님은 상대방 분을 보면서 약간 자기 이상형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뭔가 약간 뭐 돈이 많아 보인다라든지 좀 능력이 있어 보인다, 상당히 눈이 높아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 분은 2번님의 속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면 우리 2번님은 상대방 분을 보면서 약간 까칠한 사람 같다, 보통 아닐 것 같다, 일도 많고 보는 눈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2번님을 볼 때 감정 같은 거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러니까 되게 너가 진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의심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안정적인 관계는 되지 못하는 걸까? 너랑 나랑은 안정적인 관계가 계속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너를 못 믿겠어 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이번님에게 약간의 화가 나셨거나 삐진 것이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전체적으로 아주 나쁜 관계, 아주 좋은 관계라기보단 되게 애매한 관계인데 상대방 분이 이번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약간 이번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이번님과 하고 싶은 것, 같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결단을 좀 내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뭔가 다가가서 어떠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뭔가
상대방분의 주변 상황이 좋지 않거나 두 분의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랑 이런 안 좋은 관계, 좀 불안한 관계를 이어나갈 바에는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고 싶다. 너랑 나랑 과연 잘될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낼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가져갈 거면 너를 아예 확 안고 가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도 우리 이번님이 보낸 시점에서도 그랬고, 상대방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일을 좋아하시거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커리어나 돈 같은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힘들 수 있어도,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좀 힘들 수 있어도 너를 챙기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많이 신경을 못 써줄 수도 있고 내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너가 그런 거를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너까지 같이 안고 가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분이 이번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는요. 너를 내가 정말 풍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너에게 내가 진짜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진짜 똑같은 카드가 똑같이 떴는데, 이 상대방분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 너까지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과 연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이게 진짜 상당히 강해요, 이 마음이. 이 상대방분의 성향 자체가, 그냥 뭐 순수한 사랑, 뭐 진짜 막 순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순정,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 좀 능력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남들 눈에 좀 간지나 보이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 상대방분이 뭐, 이번일 시점에서는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와, 돈도 많고, 뭔가 되게 멋있고, 잘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상대방분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아니, 너 충분한데 왜 그래? 이렇게 해도 본인은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에서, 우리 둘이 좀, 괜찮은 관계, 안정적인 관계 되고 싶어 하고, 동시에 이번님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외롭게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싶다, 선물을 주고 싶다라든지,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내가 사주고 싶다라든지, 그런 감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님을 내가 꼭 안고 가고 싶다. 왜? 내가 지금은 이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너를 데리고 있고 싶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너가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섭섭함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참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너에게 다 해줄 거니까, 능력이 생기면 너에게 다 갚아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안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욕심이 상당히 많은 거. 그리고 이번님의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 둘의 관계가 힘들지라도 이번님이 참아줬으면 하는 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한 달간 미래를 봐드릴 거고요. 영상 보는 시점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주차. 그쵸? 상대방분 지금 상황 힘듭니다. 1주차 때는 우리 이번님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발. 1주차 때는 상대방분이, 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까라든지, 뭐 상대방분에게 우리 이번님이 만약에 집착을 한다. 절대 안 좋아요. 이분에게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어디야? 우리 언제 만나? 뭐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 술 마시고 있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상대방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특히 1주차 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분의 원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고집 있고, 조금 자기 구속하는 거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님은 솔직히 이 행동을 안 하기만 하셔도 이 관계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1주차 때는 자기 일하느라 상당히 바쁘고 그리고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님이 절대로 뭐 집착을 한다라든지 너무 무리를 하시면 압박을 주면은 안 좋은 상황밖에 안 일어나요. 1주차 때는 뭔가 기대를 하지 말고 상대방분을 기다려 주는 걸로 하고요. 2주차 때, 그쵸? 2주차 때는 우리 이번님께서 약간 집착을 하시는 모습이 조금 있긴 하네요. 뭔가 쉽게 포기가 안 된다라든지 집착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하게 된다라든지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뭔가 비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이번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다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라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2주차 때도 뭔가 크게 어떠한 관계 진전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이번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 상대방분의 어떤 변덕이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뜨고 있어서 이 상대방분을 계속 이렇게 막 보채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언제 만나? 우리 원래 오늘 만나는 거였잖아. 왜 취소해?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분이 일 때문에 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번님이 뭔가 이게 약간 좀 쨌다 그러죠. 뭐 째거나 약간 좀 이렇게
이 상대방 분에게 부담이나 집착 같은 거 억압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영상 보는 시점에서 2주차까지 참아주시면 되는 게 3주차, 4주차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주차 때 드디어 우리 이번이 만족을 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 드디어 이거지, 아 이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3주차 때도 우리 이번님이 약간 집착을 하시는 성향인지는 몰라도 약간 상대방 분이랑 만나는 게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상대방 분이 막 계속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바쁜 것 같고 나랑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막 안 만나는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삼가해 주시고 3주차 때 우리 3번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두 분 다 만나서 굉장히 풍요로운 사랑, 육체적인 사랑, 좀 스킨십이 있는 사랑, 섹시한 사랑 같은 거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4주차 때는 더 좋습니다. 두 분이 드디어 뭔가 좀 이 관계 발전이 와 우리 이제 만나는 거구나, 우리 이제 사귀는 거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연애적 이슈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2번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주차, 2주차 때는 내가 무조건 참기, 답답하고 막 집착하고 싶고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무조건 그냥 꿀꺽 삼켜버리기. 그리고 3주차 때부터는 어차피 만족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2주차까지만 참고 그 후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조언 카드가 말해주는 메시지. 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딱 나오죠. 그쵸? 너무 감성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2번님이 계속 보여지는 게 상대방 분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고민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전부 펜타클 엄청 많고요. 이분의 상대방 분 사연 자체도 자기가 뭔가 권위나 명예 같은 거 굉장히 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2번님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사랑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썸 관계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언 카드가 딱 말해주는 거.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너도 잘 되려고 상대방도 잘 되려고 해야지 너무 감성적으로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거는 과대망상이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도 못 잡는다. 허황된 꿈이다.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라. 너무 이 상대방뿐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앞길도 좀 터 나가면서 이 상대방뿐의 관계 발전을 원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될 관계니까 카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뿐도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거리, 문제거리 많고 굉장히 일에 몰두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2번님이 너무 정체되거나 2번님은 발전이 없고 상대방뿐을 기다리기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언 카드는 너도 네 할 일 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때 하는 생각이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 분 시점에서 우리 3번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은 우리 3번님을 볼 때 굉장히 좀 급하게 다가온 것 같다. 근데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긴 했는데 그 후에 뭔가 뚱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되게 약간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는 건가? 뭔가 그냥 다가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처음에 보인 모습은 조금 실수였나? 그냥 뭐 사실은 좀 되게 진지하고 이성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상대방분의 시점 자체가 3번님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아 뭐야 왜 이래 뭔가 나랑 진지하게 갈 그런 생각은 없나 보다 라고 느끼시다가 최근에 좀 얘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나 보다, 아 얘가 그때는 좀 실수거나 좀 그냥 자기답지 않게 군 그런 날이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는 3번님을 믿지 않다가 점점 3번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3번님은 상대방분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서 3번님은 상대방분을 좋아하고 계시거나 상대방분에게 약간의 집착이라든지 조금 서로를 맞춰주려고 한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관계가 힘들게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상대방분이 3번님에 대한 감정을 봐도 상대방분은 충분히 3번님을 좋아하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뭐가 보여지냐면요. 두 분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서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높은데 한 번 좀 싸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싸운 것 때문에 지금 이 상대방분도 생각이 많고 우리 3번님도 생각이 많고 우리 관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에서는 상대방분은 3번님에 대한 감정이 정말 좋아요. 애정적이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싶고 뭐 연애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어떤 의견이 충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뭔가 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가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분이 우리 3번님과 같이 하고 싶은 것에선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은
우리 당분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세요. 우리 지금 당분간은 상대방분이 굉장히 이 관계가 잘못될까봐 좀 불안해하시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 관계가 끝날까봐, 3번이 나에 대한 마음을 끝낼까봐, 제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되게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둘다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잠시 떨어져서 생각 정리를 해보는 게 어때? 이게 막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우리 둘다좀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그럴 필요가 있다. 무조건 행동력으로만 막 이렇게 나간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가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하고 너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 내가 너에게 달려 나갈게라는 게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나를 기다려 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 정리를 하고 너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좀 진짜 채워졌을 때 나의 어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때 너에게 알아서 다가갈 테니까 지금은 나를 조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대방분의 생각이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분이 3번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라는 카드에서는요, 내가 너를 진짜 잘 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현실적인 막 어떤 선물이나 너에게 막 되게 잘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만족하게끔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솔직히 가장 많거든요. 너를 좀 귀부인처럼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런 거. 되게 너가 너를 풍족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나도 돈이 있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생각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이거는 너가 좀 알아줘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 이 상대방분도 2번님이랑 조금 비슷한 게 사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3번님에게 해주고 싶은 것에서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정말 풍요롭게 환경적으로 뭐 데이트 비용을 내가 많이 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는 것도 있고, 나의 어떤 상황이 준비되면 내가 알아서 달려갈 테니 네가 그때까지 외로울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도 우리 둘의 관계가 힘들 수 있어도 그거를 조금 참아달라, 나를 기다려달라라는 것까지도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좀그 후에 너가 내가 너에게 좀 늦게 다가가도 너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내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너에게 늦게 다가가더라도 너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4주간의 미래를 알려드리자면요. 영상 보는 시점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고, 1주차 때는 일단은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뭔가 행동력, 두 분이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주차 때 상대방분의 비밀이 드러나 하거나 상대방분이 뭐 3번님에게 숨겨왔던 어떤 그런 게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두 분이 만나서 뭔가 행동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생각이 좀 빠지는 시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뭐 3번님이 이분과의 어떤 관계 발전을 원한다라든지 기다린다라든지보다는 그냥 3번이도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뭐 얘가 알아서 다가오겠지 하고 조금 기다리는 모습이, 그런 태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2주차 때는요, 두 분이 약간은 좀 관계가 약간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 지금 3번님이 고려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약간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2주차 때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만나는 거였는데 막못 만나게 된다라든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좀 틀려진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3주차 때 굿, 그쵸? 늘 이렇게. 왜냐면 상대방분 우리 3번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날 리가 없죠. 1주차, 2주차 때 약간 우리 3번님이 조금 실망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3주차 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3주차 때 내가 그때 미안했어. 아,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좀 이런 마음으로. 3번님과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라는 게좀 가장 크고, 굳이 뭐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좀 진심으로 뭐 사과를 한다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주차 때 뭔가 3번님이 약간 1주차, 2주차 때 실망하는 모습, 조금 약간 울적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3주차 때 그게 좀다 치유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3번님께서 괜한 걱정, 몰라 뭔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걱정 같은 거 조금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본인이 충분히 풀고 나올 수 있는 안대이고, 그리고 약간 3주차 때아 우리 그때 좀꽤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든지, 주변에 의식을 많이 하신다라든지 불안한 심리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약간
확실히 조금 불확실한 관계, 약간 불확실하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3번님을 볼 때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안정적인 관계, 진짜 가족일 정도로 정말 우리가 좀 편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를 만나면 힐링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신 게 현재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어쩔 수가 없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4주차 때 우리 3번님께서 좀 이분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한다라든지 의심을 한다라든지 갇힌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 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뭐 이 상대방 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인 거니까 너무 그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거나 집착을 하는 모습 자체는 좋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조언 카드 읽어볼게요. 아 그쵸, 조언 카드에서는 절제하래요. 왜냐하면 지금 3번님이 상대방 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착하는 모습, 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장단을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 우리 둘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 같은 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3번님만 더 외로워지고 3번님만 더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래요. 이 관계는 절제하고 3번님이 참으면 참을수록 잘 되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이 이분에게 집착을 하거나 만나자고 재촉을 하거나 상대방 분에게 너무 캐내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은 절대 좋지 않겠다. 3번님도 본인의 커리어라든지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몰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이 상대방 분과 알아서 잘 되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조언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 분 시점에서 우리 4번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되게 멋있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4번님이 특히나 이제 여성분이라면 되게 좀 능력 있는 것 같다. 커리어 우먼 같은 이미지이다. 뭔가 물질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감정적으로 많이 외로워 보인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엄청 멋있는 여자? 되게 진취적인 여성?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그런 되게 당당한 모습 안에 외로움이 보여진다. 감정적인 어떤 결핍이 보여진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4번님은 상대방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내가 다가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다. 나 저 사람과 정말 잘 되고 싶다.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감정적인 게 좀 되게 커요. 우리 4번님이 상대방 분을 생각할 때 현실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약간 몽상 같은 거? 좀 꿈 같은 느낌으로 얘랑 잘 되고 싶다. 얘랑 나중에 그렇게 같이 동거도 하고 싶고 얘랑 같이 자고 싶고 얘랑 같이 막 결혼하고 싶고 좀 이런 어떤 기대? 뭔가 상상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이 4번님을 볼 때 드는 감정 같은 거 봐도 이분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좀 있거나 그리고 약간은 우울하다. 이 관계가 과연 잘 될까 하는 의심 같은 거라든지 4번님에게 조금 삐진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나오는데 상대방 분이 4번님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내가 4번에게 다가가고 싶어. 이 관계를 내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그리고 되게 감정적인 것에서는 이분이 좀 생각이 많아요. 되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약간 우울한 사고방식을 조금 하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막상 4번님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고 뭔가 에이 몰라 그냥 내가 감정 가는 대로 다 말해버릴래. 나 더 이상 재고 따지지 않을래. 좀 이런 거. 그리고 너랑 만나고 싶어. 너랑 사랑을 하고 싶어. 너랑 사귀고 싶어. 라는 것도 있고 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결정나지 않은 거. 우리가 지금 썸이야. 뭐야. 뭔가 우리가 과연 사귈 수 있을 건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결단을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둘이 사귀자. 우리 둘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딱 이렇게 단정 짓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내가 빨리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랑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가 많이 뜨다 보니까 나 너랑 연애할래. 나 너랑 사귈래. 이런 거를 굉장히 한마디로 좀 고백. 자기가 좀 속에 누르고 있는 그런 마음을 너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4번님이 상대방 분을 보면서 하는 생각도 얘가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다. 또는 얘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보여 라고 느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조만간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는 일단은 보여지는데 그 다음으로 상대방 분이 4번님에게 해주고 싶은 거. 내가 4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는 똑같은 카드 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이 참았던 감정을 전부 다 그냥 말해버리고 싶어. 나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뭔가 그냥 너에게 막 다가가고 싶고 뭔가 예상치 못하게 너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너와 관계의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약간 지금 성질이 좀 급하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니한테 빨리 다가가야 되고 니한테 널 빨리 만나야 되고 내가 니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많은데 그거를 못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어. 헤어지셨다면은 이건 분명히 재회를 원하는 상태이고 어색해졌다 해도 빨리 긍정적으로 관계 발전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랑 내가 너에게 빨리 이거를 전달해주고 이것도 이런 말도 해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빨리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너가 나에 대해서 조금 나를 혹시 미워할까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좀 그럴까봐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지금 현재 우리 4번님께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가간 이상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것도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4번님은 조금 그냥 마냥 그냥 막연하게 나랑 얘랑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은 성향 자체도 조금 흐지부지 되는 걸 싫어하신다라거나 되게 신중하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4번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은 더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관계가 될 거야. 절대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절대 이거를 내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생각을 바꾸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왔기 때문에 또는 애정이 되게 깊은 사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마음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이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다가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리디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장거리예요. 장거리.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이 발이 묶인 상태. 뭔가 4번님에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상황. 아니면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막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 막 미팅이 많고 막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아가지고 4번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가는 상황. 이게 진짜 제일 커요. 상대방분이. 한마디로 발이 묶여있다. 오고 싶은데 못 온다. 이것만 4번님이 기억하셔도 충분히 저는 관계 발전 가능하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분이 4번님에게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막 사귀고 싶다라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얘랑 나랑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요즘에 불안한 심리, 우울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4개월이 아니라 4주간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보는 시점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봐주시면 되고요. 1주차 때 1주차 때 좋아요. 1주차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대방 분이 아마도 저 자기 어떤 속마음 특히 저 고백 같은 그런 거를 1주차 안에 일주일 안에 우리 4번님에게 좀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요. 근데 2주차 때 뭔가 4번님을 이렇게 툭 건드려 놓고 자기가 또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는 했는데 뭔가 오질 않아. 예를 들어 진짜 아까처럼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런 장거리의 상황이에요. 상대방 분이 1번님에게 나 너 좋아하고 나 너랑 잘 되고 싶고 나 너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주차 때 그렇다고 뭐 4번님을 만나러 온다라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계속 자기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상대방 분이 1주차 때는 뭔가 자기의 감정 전달 같은 걸 열심히 하지만 2주차 때 갑자기 좀 꿈쩍 않는 모습 뭔가 4번님 시점에서는 엥? 얘가 뭐지? 나랑 어쩌자는 거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3주차 때는요. 상대방 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주차 때 상대방 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약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장거리로 예시 드리면은 3주차 때 만나는 거였는데 이분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잠수 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나 좀 쉬고 싶다. 뭔가 머리 쓰기 싫다. 약간 되게 나 지금 좀 일시적인 중단이 되고 싶다. 한마디로 뭔가 나 비활동, 활동하기 싫다, 나 생각 정리 필요하다, 좀 격리되고 싶다 라는 그런 모습이 3주차 때 보여집니다. 4주차 때도 준비만 하고 있죠. 1주차 때 뭔가 4번님을 좀 기쁘게 해놓고 2주차, 3주차 때 꿍하게 있다가 4주차부터 조금 이 상대방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이 이제 가도 되겠다. 나 슬슬 여기서 요거 정리하고 4번 만날 수 있겠다 라는 모습이 4주차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때는 그냥 아무래도 4번님이 그냥 개인적인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조언 카드에서는요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이 관계는 상당히 상대방 분도 우리 4번님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정말 장거리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게 잘 어울릴 정도로 두 분은 뭔가 현실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는 관계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재고 따져봐야 그래야 뭔가 팍 열리는 느낌으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일단은 지금 이 상대방분이 4번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조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4번님이 상대방분을 조금 기다려줘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은 지금 4번님과 굉장히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애정적인 것에서, 애정적인 부분에서 얘랑 잘 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난 4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님은 조금은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